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시편 135편에서 142편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시인은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78편, 105편, 106편과 함께 역사 시편이며 저자 미상의 예배시인 시편 135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참 신이시며 우상은 손으로 만든 조각에 불과하다고 선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인은 성전뜰에 서 있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다윗은 여호와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38편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다윗은 성전 앞에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어려움과 공경에 처해 있더라도 끝까지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감사하며 응답하심을 감사하며 내 영혼에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의 오른손이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심을 신뢰합니다. 다윗은 시편 138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의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높이 계시지만 낮은 우리의 형편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포인트, 다윗은 여호와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쫓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했노라고 하나님을 향해 탄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믿음을 다시 굳게 세웁니다. 다윗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혀의 말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자신을 인도하시고 붙드신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를 세밀하고도 따뜻하게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과 다윗은 동행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깊숙한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번째 포인트, 다윗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탄원시인 시편 140편에서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할 때 자신을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악인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항상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을 대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며 참아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하는 의인이 분명히 있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난을 알고 계시며 합당한 때에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40편에서 하나님께 악인들이 파놓은 함정과 위험을 탄원하는 다윗의 표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둘째,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셋째,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넷째,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사면 조가요, 진퇴양난의 위험 속에 처한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다윗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탄원시인 시편 141편에서 다윗은 악인들을 대적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합니다. 이는 그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판결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다윗은 자신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며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다윗의 기도에는 진실함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실제로 짐승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고 실제로 향기로운 향을 피워 올려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었던 다윗이 자신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첫째, 나의 기도가 제물이 되게 하소서. 둘째,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악인들의 행사에 기울어지지 않게 하소서. 셋째, 의인들의 쓴소리를 잘 받아들이게 하소서. 넷째, 주님께 피하오니 악인들이 만들어 놓은 올무와 함정에서 구원해 주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평생에 늘 소원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157일 시편 135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시편 138편 다윗의 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이미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시편 1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4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시편 141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모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시편 142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